오늘 왜 이렇게 일찍 알람을 맞춰놨지? 이거 사, 전에 얘기했잖아. 뭘? 이번 주에 임용고시 모의고사 있다고. 그게 뭐야? 그니까 선생님이 되기 위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보는 시험이야. 그게 무슨 말이야? 선생님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. 그게 임용고시고. 응, 그건 알지. 근데 그 시험을 보기 전에 봐보는 시험이 모의고사야. 에? 시험을 두 번 봐야 돼? 아니, 꼭 그런 건 아닌데. 그럼 지연 언니도 왜 보는 건데? 잠깐만, 오늘이 시험이라고? 아니, 그게 아니고. 오늘이라며! 그게 오늘은 본 시험이 아니라. 그럼 오늘은 뭘 본다는 건데? 뭔가 보기 본다는 거네? 그럼 언니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? 시험이 몇 시인데? 9시. 야! 당장 일어나야 되잖아! 그럴 필요 없다. 준비해야 할 것이 아니야! 시험이라며! 시험인데 그게 또 진짜 시험이 아니라니까! 세상에! 10분 남았어! 10분! 아, 왜 저러지? 나름 모의고사인데! 어디 또 아픈 거 아닐까? 아직 감기가 다 안 나서 그런가? 119! 119! 잠깐만! 모의고사면 나 데리고 가야지! 야! 아버지 안녕하세요! 할 말도 없지만 보고 싶다네. 눌러보면 언제나 말이 없네. 빨리 나눠드릴 테니까 말씀 드리기 전까지 넘기지 말아주세요. 뒤로 넘겨주세요. 이제 시험 시작할게요.
잘 봤어? 몸놈의 시험을 하루 쟁일 보냐. 진짜 완전 탈탈 털렸어. 야, 밥이나 먹으러 가자. 뭐해? 안 가? 나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. 오늘 너희 둘이 먹어. 나 먼저 갈게. 내가 꿈꾸던 비단은 내가 실제로 획득한 비단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가본 길보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지연아, 나는 지금 바르셀로나에 있어. 오늘 가우디가 건축한 구엘 공원에 갔었는데 가족도 좋지만 너와 단둘이 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. 내가 보지 못하는 더 신기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에게 들려주었을 거라 확신해. 너의 신미한, 너의 손재주, 너의 그 탁월한 감각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부러웠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너를 참 대단하고 특별한 친구라고 늘 생각해왔어. 신입생 때부터 이어진 소중한 인연, 앞으로도 잘 부탁해 지연아. 2017년 8월, 지연이가 보고 싶은 서희가.